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현 시장 상황에서 개별 종목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데 그중 이벤트 관련 매매에서는 내년 초 개최되는 CES 2023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지난주 CPI 발표 이후 연준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했던 증시는 FOMC에서 최종 금리 예상 수준이 소폭 상향 조정되고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표 결과에 따라 금리 기대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말 주요 기관들이 매매를 정리하는 북클로징을 이미 실시해 거래 대금도 한산한 가운데 특별한 호재성 재료가 없어 좁은 박스권 시장이 진행 중입니다. 시장 주도 업종도 그동안 외국인 매수세로 반등했던 대형주가 약세로 전환되었고 그나마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미디어 콘텐츠 오락 문화 종목들이 선전하는 개별 종목 정세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만약 대주주 요건이 20억 이상으로 결정될 경우 그동안 매도했던 종목들을 다시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에서 확실한 변동성을 나타낸 종목들을 주목받는 이벤트를 앞둔 관련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번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후에 가장 확실한 이벤트 매매는 CES 2023 관련주 매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CES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로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데 내년 CES 2023에는 전 세계 158개국에서 2200개 기업이 참가하며 총 41개 기술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미 올해 초 개최된 CES 2022에서 관련 업종이었던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주가 급등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최대 허드인 메타버스, 웹 3.0, XR기기, 인공지능, 자율주행 관련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헬스케어와 농기계 관련주도 포함되고 우주 항공산업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CES 관련 테마는 12월부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이후에 CES 기간이 끝나면 재료 소멸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반에 매매를 중단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관련해 관심 종목군을 압축해보면 XR 관련주인 디스플레이, 카메라, 3D 카메라 및 어플리케이션 제공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CES 관련한 일회성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 실적 성장을 근거로 한 종목 선정이 유망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수급 개선이 나타난 종목이라면 지속적 보유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ES 2023과 관련된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남무가입니다. 남무가는 3D 카메라 모듈 제조 업체로서 현재 3D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VR, XR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고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드론 등에도 적용되고 있어 다양한 테마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 역시 개선 중인데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78억 원,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416억 원으로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PER 4.6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낮은 저평가라고 보이고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뉴프렉스는 카메라 모듈용 및 무선 충전용 FPCB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VR 제품에도 FPCB를 납품하고 있다는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XR 기기가 발전할수록 사용되는 카메라 개수가 증가되는데 이에 따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요. 내년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FPCB 매출이 새로이 발생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실적은 남무가와 마찬가지로 작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 183억 원과 내년은 214억 원 영업이익이 예상되어 꾸준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PER 9.5배로 큰 부담은 없는 수준이며 수급적으로도 기관 및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고 종목으로 스코넷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코넥은 VR 게임 개발 업체로서 이미 삼성전자와 소니향 VR 게임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메타캐스트형 게임 두 개를 개발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XR 교육 훈련 사업 매출이 전체 매출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XR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부상 중인데 현재 XR 기기 출시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관련 어플리케이션 또는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아 XR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실적은 아직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XR 소프트웨어 관련 다크호스로 관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무가와 뉴프렉스, 스코넥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